2호의 장미,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멈췄습니다. 봄비치고는 정말 많은 비가 이틀 동안 내렸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맑은 하늘과 함께 장미 품종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미는 제임스 괴레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임스 괴레이는 영국의 플룻 연주자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플룻 연주자의 제왕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연주를 통해서 영감을 주었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5번 정도 와서 연주했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지금 제가 잠시 뒤에 제 아래 댓글에 제임스 괴레이가 연주한 한여름의 장미꽃 더 라스트 오브 로즈 그 연주를 제가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영상이 끝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연주자이면서도 이 장미를 만들고 나서 데이비 오스틴사에서는 이 장미꽃에 그 연주자의 이름을 헌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모양이나 색감이 제임스 그레이에게 헌정될 만한 그런 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수 있겠죠. 제가 잠시 향을 좀 맡아보겠습니다. 네, 향이 지금 아주 진하지는 않지만, 아주 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제가 레이디 엠마라는 장미를 소개할 건데, 그거는 정말 향이 좋더라고요, 또. 어쨌든 오늘은 제임스 괴레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가 심은 곳은 이쪽에 텃밭에 있는 자리에다가 장미의 아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치 세웠고 양쪽에 원래는 심었습니다. 이쪽에도 심고 이쪽에 심어서 양쪽을 똑같이 제임스 그레이로 심어서 경관을 만들었었는데 지난 겨울에 이쪽 오른쪽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정말 이유가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장미 아치의 높이는 약한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m 50 정도의 장미 아치가 될 텐데요. 제가 뒤로 가서 좀 볼까요? 자, 뒤로 가면 이런 경관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장미 아치를 만들 때 제가 약간 실수를 해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요 넓이 값은 요게 지금 한400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 600이나 아마 700, 900 정도 이렇게 넓히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에서도 얘를 보면 그 넓지 않다 보니까 좀더큰 경관을 제가 만들고 싶은데 큰 경관 만들기가 좀잘안 되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는 거는 지금 보니까 피기 전에는 요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활짝 벌어지기 전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활짝 벌어졌을 때의 꽃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질 때는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아주 흰색으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꽃 같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꽃일 것 같은데 제임스 괴레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덩굴형으로 정말 포인트가 될 만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경관 만들기에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데이비 오스틴사의 장미들은 보통 이렇게 증식하지 말라고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얘들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식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을 우리가 잘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식하시기보다 좀 구매하셔서 자꾸만 사용하시는 것이 이 시장을 잘 지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주변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텃밭작물 토마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모마일, 상추, 그 다음에 별 정향풀, 그 다음에 꽁의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옆쪽에서 한번 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괴레이는 이렇게 덩굴성 식물로 심으시면 이런 모습으로 경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좀더 두터운 모습이 보여지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더 넓으면 큰 경관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호의 정원은 늘 실험하는 정원이라서 여러분들의 정원에 적용하기 전에 저희 정원에서 제가 마음껏 여러 가지를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정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따블로 아치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저건 에버골드라고 하는 장미죠. 노란색이고요. 코로코라고 하는 장미가 있고, 여기에 지금 로즈 제임스 캐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 오스틴의 제임스 그레일이라는 품종, 그리고 블루 연주자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의 장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